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번 달 가장 많이 신은 신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누구 초청했나 보다. 아, 초청했죠. 패션계의 거물들을 초청했어요. 유정모 씨, 이제는 그만 오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 옛날에 산 것부터 한번 가보자. 페몬트 노은의 스퀘어 제품. 너가 이 신발을 신은 거를 한 달에 15번은 본 것 같아. 착화감은 어때? 딱 보니까 착화감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딱 보기엔 뭔가 구두처럼 생겼는데 운동화를 접목을 시킨 신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구두보다는 훨씬 편하고, 일단 뉴발란스 아식스까지는 아니지만 착화감이 이 정도면 괜찮다 보시면. 엄청 유연해요. 이렇게 유연한 신발이 편하긴 하지. 쉐입이 오리 입같이 생겼잖아. 둔탁하게 떨어지는 쉐입이 확실히 지금 트렌드랑 잘 맞기는 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런 절개 라인 같은 거, 소재 배색 이런 거, 컬러를 더 대비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낸 신발이고, 나는 이 신발의 가장 큰 강점은 유니크함인 것 같아. 비주류 브랜드들끼리 콜라보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디자인이지 않나. 그럼 또 이 신발의 장점? 끈이 이렇게 스토퍼로 돼 있어서 묶고 풀고 할 그것도 없어서 편하기도 하고. 흰양말 신으면 막 이염되고 이런 거 없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비 올 때도 막 신어버리는데 이거를. 비 올 때 미끄러지는 거는? 미끄러지진 않습니다. 이거 얼마야? 정가로는 거의 20까지 가는데 제가 살 때는 할인 시즌에 싹 들어가가지고 그냥 13만원에 13만원 사가지고 거의 1년 동안 주구장창 신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미니멀하게 입는데 나는 남들이랑 신발은 좀 다르게 가고 싶다. 야, 그거 좋겠다. 미니멀하게 입을 때 아주 강추. 너 왜 자꾸 이상한 냄새 난다? 또 오래 신었고. 이거는 아디다스 송포드뮤트 컨트리 제품입니다. 빈티지한 게 있는 거를 제 스스로가 선호한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스웨이드 디테일 같은 거? 남들이랑 겹치지 않는 선에서 오래 신어도 예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지 않을까. 얼마나 신었어? 좀 원래 처음부터 이랬냐? 원래는 아니랬죠. 두 달 전에 제가 또 신발을 막 신는 스타일이라서. 이거 약간 빈티지처럼 올라오니까 더 예쁜 거 같은데? 가격 얼마예요? 발매가가 17만 9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20만 원 초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야, 저도 20만 원 초반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스타일이 많이 오르지 않은 선에서 이런 신발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강추. 컬러도 이 컬러가 끝이 아니라 세 개가 나와 있어요. 블랙 컬러 있고 블루 컬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운동화 살 때 주류로 많이 떠오르는 게 신발 끈보다는 이렇게 좀 요거 이런 디테일. 신고 벗고 편한 것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더 많이 들어가. 이렇게 트레일 러닝 같은 느낌 있잖아. 기능적인 느낌 싹 들어가 버려가지고 뭔가 스포티하게 신어버리는 거. 그런 신발들이 애슬레틱 무드에도 너무 잘 맞고 스포티하게 좀 이제 쿨하게 신기에도 괜찮아서 동네 마실 용 으로 신어도 전혀 손색이 없죠. 그리고 멋있는 착장에다가 믹스 매치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활용해줘도 너무 멋있을 것 같고. 이 신발 최종 코멘트 한마디 있으면 하고 없으면 넘기고. 이 신발을 추천해드리는 분들은 빈티지한 룩을 좋아하시거나 신발로 재미를 좀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리셀도 많이 안 붙었으니까 슬라이앤 엔조이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마지막 신발입니다. 야, 나 이거 많이 예쁘더라고. 내가 지금 처음 들어봤거든. 굉장히 가벼워요. 원래 왈라비가 가볍지가 않아. 근데 얘는 패브릭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신발에 무게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창이거든요. 창이 존나 가볍네요. 거기다가 노후가 아니라 약간 좀 미드 복사뼈까지 올라오는 기장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해요. 국내 사람들은. 얼마에 샀어요? 16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예, 이거 컬러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뭐 가능하겠어? 봄에 입는다기보다는 여름에 그냥 반바지에 툭. 야, 어디 빈티지샵에서 구매하셨어요? 썸스토어라고 홍대에 있는 빈티지샵에서 구매를 했고. 내고 어떤 식으로 했냐? 형이 내고 하는 방법 좀 알려줄 테니까 해봐. 계좌 이체 해드리겠다. 근데 안 된다. 완전 단호하게 하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발에. 근데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물러났죠, 한 발. 그거는 나도 안 깎아두고 싶은데 현혹시켜야 돼. 진짜 예쁘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너무 예쁜데요? 이거 어떤 신발이에요? 하면서 이 신발에 대한 히스토리를 물어보고. 17만원요? 15만원 생각했는데 택시비 빼주시는 거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을 빼놔야 돼. 시간 싸움이야. 이게 타임 이즈 골드라고 하잖아. 너의 시간을 써가지고 그 사람의 진을 빼놔. 가져가! 이렇게 돼버린다고, 나중에는. 계좌이체를, 그거 엄청난 무기예요. 그 마지막에 써야 되는데 그걸 처음부터 치고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time is gold. 내고는 시간을 들여서 해라. 추가적으로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그것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리셀가를 저희가 모르잖아요. 검색을 한 10분 동안 했어요. 후르츠 패밀리부터 시작을 해서 크림, 중고나라, 번개장터 싹 다 뒤졌죠. 16만원에 파는데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상태도 생각보다 엄청 더럽지도 않고 해서 구매를 했고. 이런 신발 사면 오래 신어. 근데 이게 진입 장벽이 좀 높지. 디자인이나 컬러 대비가 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살려고 하는데, 한번 사면은 이거 신고 돌아다니는 사람 평생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니크한 맛으로 또 신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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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이번 달에 가장 많이 신은 신발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데저트 부츠입니다. 야,
엄청 새까맣지도 않고 신을수록 하얀 게 올라오면서 아~ 저만 제 것만 올라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빈티지하게? 네, 빈티지하게 좀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코디에 묻어나는 클락스의 특유의 이 탭 있잖아요. 갈아 꼈더니 귀여운 포인트가 되더라. 그리고 쉐입도 올블랙 신발 치고 이렇게 귀여운 느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밑창 좀 봐볼래요? 진짜 많이 신는 신발 맞아? 새 건데? 아니요. 원래 굽이 한 이 정도 있었을걸요? 끈 같이 동봉해주는 끈이에요? 네, 원래 달려있던 끈. 근데 또 이거 보다 보니까 이 데저트 부츠가 앞코랑 뒤축이 좀 귀여운 느낌이어가지고 오히려 블랙으로 묵직하게 눌러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네. 이 선이 은근히 귀엽거든? 맞아요. 근데 얘도 보면은 이 쉐입이 좀 둔탁하고 뭔가 오리발 같고 덕 쉐입이잖아. 약간 이런 신발들 요즘에 많이 신어주면 좋습니다. 얼마 주고 샀냐? 10만원대 중후반 정도? 할인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산다 그러면 어떻게 뭐 추천해줄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여름에 신기에는 좀 괜찮은 신발이냐 했을 때는 아 난 모르겠다 땀이 꽤 차긴 하더라고요. 봄에는 그래도 신을 수 있지 않나. 아... 이거는 마운틴 부츠. 요즘 이런 신발들이 룩북에서도 많이 보이고 그치? 팀버랜드 많이 신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신더라고요. 팀버랜드에도 이런 디자인 있어. 데너에도 이런 제품 있고요. 맞아요. 이런 제품 많이 있어요. 너가 신으니까 느낌 나잖아. 소세지에 케찹. 네 맞아요. 소세지. 핫도그에 핫도그에 케찹 이렇게 뿌려가지고 맛있게 먹게 생긴 네, 햄버거 인간 스타일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코디 활용도가 안 좋을 것 같이 생겼는데 워크웨어 거기랑도 좀 잘 어울리고 맨 처음에 청바지 이거 신어도 포인트가 확실히 되고. 얼마에 사셨어? 10만원대에 샀고 요즘에 국내 브랜드에서도 비머스라는 수제화 브랜드랑 로스트가든에서도 이제 이런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면 한 번쯤 알아보시는 것도 좋다. 다른 신발은 형님이 좋아하시는 딱더마틴의 이것도 10만원대에 참고 산 것 같아요. 야 잘 샀다. 잘 익었다. 맛있다. 주름 예쁘게 진 것 봐라. 닥터마튼이 가죽이 하드하잖아. 그래서 처음에 신을 때 아플 수도 있는데요 한번 내 발에 길들여 놓으면은 평생 신는 신발이 됩니다. 하드하니까 내구성이 존나 좋아. 하나의 단점은 무겁다. 무겁다. 하지만 무거운 만큼 내구성이 으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빈티지한 네. 거 으뗀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도 널렸더라고요. 사이즈만 이렇게 딱 치면은 널리기도 했고 닥터마틴이 좋은 게 크림이나 무신사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좀 컬러 들어간 모델들 이런 것들은 할인을 좀 세게 하고 있더라고요. 세게! 할인을 세게 하고 있다! 할인을 세게 하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생각보다 코디 활용도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최고지. 이런 것들 빈티지로 좀 위생 그런 거 생각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라면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넣고 나가. 자기랑 어울리는 거 찾는 과정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 뭐 행복하십시오. 할 말 없으면 나가. 야 오팀장! 빨리 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팀장입니다. 신발 시접 바로 갈게요. 시간 없습니다. 네 바로 가시죠. 이거는 860V2 ML 레온더르 콜라보 제품인데 3개가 출시가 됐어요. 그린이 진짜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린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또 내가 형님께 드린 게 뭡니까? 반골기지. 나 그럼 그냥 레드로 가겠다. 제일 싼 걸 때려버리겠다 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 얼마에 샀죠? 그때가 26만원인데 지금 32만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고 이 제품이 왜 좋냐면은 반바지에 입기에 굉장히 좋고 나일론 팬츠 입었을 때 포인트가 확실히 돼가지고 너무 신기 좋은 신발이다. 860V2가 또 요즘에 뉴발란스에서 많이 미는 신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신발을 사도 저는 물론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신발들 한 번쯤 리셀 많이 안 붙었을 때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 레드 컬러가 너무 쨍했는데 이게 좀 신고 다니면은 세월에 흔적이 묻어 올라와서 그런지 레드가 그렇게 쨍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 조합 자체가 되게 신선하다. 메탈릭한 실버, 레드, 베이지기 약간 좀 메뚜기 생각나는 그 컬러감까지 다 더해졌는데 되게 스포티한 느낌이 나가지고 좋은 것 같아.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오늘 오픈형 분량은 없어. 넘어갈게요. 1500 라인인데 뉴발란스가 가장 인기 있는 라인이 뭐 90V1, 992, 뭐 993 이렇게 등등등 많은데 예전에 형님이 갑자기 이 1500을 신고 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구매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컬러가 좀 다른 컬러를 구매를 원했어요. 그래서 번개장터에서 뒤지다가 13만원인가? 15만원에 구매한 신발이고 1500 라인은 인기가 있는 모델 라인이 아니라서 쳐보시면은 다양한 컬러가 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컬러를 찾아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1500 라인이 좋은 게 이 쉐입이 생각보다 잘상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레귤러 핏, 테이퍼드 핏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신발이라서 가져왔고 착화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프리미엄 라인이면 당연히 좋게 만들 수 밖에 없잖아요. 뉴발란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무 좋은 신발이다. 얼마? 하우마치? 정가 네. 25만원이고 13만원에 구매했던. 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넘어갈게요. 마빠떼!
아팠대! 여러분들 제가 지금 태가리또 대표님이 우리 형님이 쇼츠를 올렸는데 제가 댓글을 봤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를 너무 호불호를 갈린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호불호를 갈리는 거 맞는데 너무 안정적인 신발을 찾으면 패션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호카 오네오네도 유명한 본디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으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마파테 시즌이 온다. 마파테 시즌이 온다 해가지고 가져온 신발이고 이걸 왜 가져왔냐? 지금 가격이 괜찮습니다. 정가가 23만 원대인데 지금 크림에서 28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고 나일론 팬츠 물론 잘 어울리고 반바지 잘 어울리고 그래서 좋았다. 지금 오팀장 네. 시간 없다고 하니까 가급해져 가지고 설명한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마이크는 여기다 대고 말씀을 하죠. 네 여기다 대고 방송 초보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아! 하여튼 이 신발은 고프코 아웃도어 스타일로 입는 사람들이 신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고프코의 돌풍을 일으켰던 키코도 이렇게 호카 신발을 좀 신었었거든요. 근데 키코가 신었던 본디 시리즈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컬러가 블랙 한 톤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자쿨빛이 돌면서 이렇게 컬러가 믹스되어 있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 그런 신발들이 스타일링 했을 때 편합니다. 그리고 잘 가요 발이. 마파테 한번 싹 트라이 앤 엔조이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으띠! 오늘 이렇게 직원들이 자주 신는 신발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넌 오늘 뭐 신고 왔냐? 라고 한다면 내가 이번 주에 두 번 신는 신발이에요. 에어포스 올컴. 이게 요즘에 추천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검정 색깔 신발 얄쌍한 거 신는다 그러면은 리복 자운드 클럽시를 신고요. 부피감이 있는 거 신는다 그러면은 올컴 포스를 신어요. 올백 포스는 안 신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아. 그리고 원래 된장 포스를 많이 신었는데 된장 포스도 너무 많이 신기 때문에 성수에 돌아다니면 10명 중에 8명이 신고 있어. 그리고 된장 포스도 어느 순간 내가 안 신게 되더라고. 코디 활용할 때는 신어도 평상시에 신는 신발은 이제 포스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요거랑 빈티지 하나 있거든요. 그 두 개만 신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많이 신는 포스는 올건 포스다. 여기까지야! 금요일마다 이렇게 또 게스트 해가지고 할 예정이니까 또 이렇게 방송을 보고 계시는 GD 형도 보고 있을 수 있잖아. 뭐 원한다면 연락 주세요. 메일이나 DM으로. 출연료는 못 챙겨드리는데 그에 상응하는 흥민이 형이랑 같이 한번 싹 해가지고 시키게 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도 피캐스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거지하면서 샤워하면서 그럴 때 이제 잔잔하게 틀어놓을 수 있는 컨텐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